최근 흑백요리사 굉장히 핫하죠? 넷플릭스에서 이 흑백요리사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보셨나요? 지금 시즌 2까지 확정이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올렸냐 하면은 최근 들어서 이 한국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.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역할도 굉장히 큰것 같아요. 글로벌적으로 한국의 뭐 K팝이라든지 뭐 K 음식까지 이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흑백요리사와 관련해서 오늘은 이 한국어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는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. 어그로성에서도 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최근 그 뉴스 기사입니다. 해외에 한국어를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뭐 13만 명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그 이상 될것 같아요. 확인된 숫자만 이 정도면은 이제 수강자라고 하면은 정식 교육 훈련 기관에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말합니다. 지난해 기준 세종학당 한국어 수강자가 이 85개국 약 248개소에서 약 12만 7,894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하고요. 지난해 기준이다 보니까 올해는 더 많겠죠. 수강자 많은 나라로는 베트남으로 이 세종학당 수강생이 전체의 15.83%인 2만 200명 정도에 달했다고 하고요. 중국인이 약1만 400명 정도로 2위였고, 러시아, 그다음에 인도, 콜롬비아, 우즈베키스탄, 인도네시아 등 수강생 5천 명 이상 나라에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. 자, 아무튼 수강생이 1,000명 이상인 나라가 27개국이었고, G7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수강생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. 뒤이어서 프랑스, 이탈리아, 캐나다, 영국, 일본, 독일 순이었고요. 대륙별로는 아시아가 약 7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 유럽, 아메리카, 아프리카, 오세아니아 순으로 진행이 됐고요. 다만 이 대륙별 세종학당 수 대비 수강생을 따지면 아프리카 비율이 개수당 586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또한 이 네팔과 쿠바에서도 한국어와 이 한국어 문화를 가르치는 이 세종학당이 들어선다고 해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죠. 그래서 2025년도 내년도부터는 정식 운영이 돼서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에 대한 열풍이 많고요. 현재도 정말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한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국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뉴스 기사를 또 갖고 왔는데 아무튼 확대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해당 내용들 영상보다 이 텍스트 글로 좀더 빠르게 보시길 원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하단에 그 카페 글 링크 하나 보이실 거예요. 해당 링크 통해서 정확한 정보들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베트남에서는 제1 외국어가 한국어를 배워야 되다 보니까 한국어를 더 배우려는 학생들이 많고 몽골에서도 이 한국의 케이팝 문화, 영화, 드라마 문화들이 접근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도 많아지다 보니 한국어를 가르치는 인력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의식주 과정을 이해를 도와주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한국 정착에 도움을 줄수 있는 역할이고요. 그래서 한국어 교원 자격을 공부하려는 대상분들이 교육적으로 정년퇴직을 하시거나 또는 시인 작가이신 분들 이 복지 쪽으로 센터장으로 일을 했던 분들도 많이 도전하고 계시고요. 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고졸 이상이면 누구든지 취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최종 학력 부분에 따라서 내 학력이 고졸자인지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했는지 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비전공자인 분들도 있겠죠. 그래서 고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전공 4년제 학위증을 같이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. 기간은 대략 한 2년에서 길게는 3년 사이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전문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뭐 이제 2년제, 3년제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동일하게 4년제 학위를 따야 되고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기간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4년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관련 학과가 아닌 비전공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16과목 이상을 들으셔갖고 이 복수 전공 타 전공이라 그러죠. 타 전공 학위증을 취득을 해 주시면은 한국어 교원 자격증, 한국어 교원 자격증 2급을 현재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. 현재 총 16과목 전공 수업 중에서 실습이 지금 한 과목이 있는데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실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서
한국에서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현재 한국어 교육과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 참고해서 혹시라도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은 저희가 1대1 전문 코칭 도움드리니까 대표전화번호 문의 또는 하단에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창구 통해서 문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빠른 상담도 안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. 추가적으로 협찬 부분입니다. 요새 챗GPT 또 굉장히 핫하죠. 챗GPT 무료 강좌와 더불어서 취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격증 강좌 무료 수강할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고 또 내일 배움 카드를 사용하는 법,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. 관련된 내용으로 궁금하신 점 있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